음악쯤은 이렇게 촬영하시다가 틀려주셔도 됩니다. 네, 틀릴게요, 제발. 연예인 남자와 연예인 여자인데 일단은 네, 둘의 관계는 밝히지 않고 한번 볼게요. 남자 83년 8월 31일생, 여자 1990년 2월 10일. 이두 관계 어때 보이나요? 아, 궁합이? 둘이 이게 둘이 만나는 애들이야? 남일 수도 있고 뭐 현재 연인일 수도 있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둘의 관계? 만약에 연애, 둘이서 연애한다 그러면 오래 못갈 거야. 오래 갈 수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걸로 만약에 둘이서 만나는 거를 궁합으로 본다. 이러면 남자보다 여자가 강해. 여자가 너무 강해서, 남자도 강한 것도 있겠지만, 여자가 너무 강해서, 여자로 인해서 관계가 끝날 수도 있어. 만난다고 한다 그러면.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결혼운이 들어왔어요. 결혼운이 들어와서 홍기가 들어왔단 말이지. 그래서 내년에도 그 결혼운 때가 확 차고 들어오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도 결혼을 좀 하면은 좀 빨리 했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빨리 한다 하더라도 일부 종사 절대로 될수 없어. 그러기 때문에 둘이서 만약에 사귀는 사이라 그러면 오래 가지 못한다. 현재 지금 장기간 연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래 가지는 못해. 8년 정도 연애를 하고 해더라도 얘네가 결혼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남자애보다 여자애가 더 강해. 그러니까 여자는 작년부터 홍기가 들어왔단 말이지. 들어왔지만 여자가 결혼할 생각이 더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요? 남자보다. 이 저도 보여지는 그 보여지는 이미지상으로는 거하고는 달라. 만약에 얘네가 연애를 안 하고 계속 결혼을 했다면 얘네들은 같이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와, 충격적인데.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거하고 사주상으로 보는데 여자애가 되게 강해. 그리고 금전이나 이런 거 보면 여자애가 훨씬 금전도 괜찮아. 남자도 금전은 있지만 여자가 주위가 조금 더 좋다나 남자보다. 이 애 집안이나 이런 집안이나 것들이요. 이런 게 여자가 괜찮아.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부모 덕이 있다는 거지. 사실 근데 그런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남자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만약에 둘이를 놓고 본다 그러면 연애를 오래 한다 하더라도 결혼까지는 조금 가기 힘들어. 간다 하더라도 얘네는 같이 오래 살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요? 예. 충격적인데. 누구야?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려도 대표적으로 이 연예계 커플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속하고 이제 정말 지지도 많이 받는 그런 커플이거든요. 이 결혼을 거의 코앞에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근데 여자가 결혼 운이 막 치고 들어왔어요. 근데 남자는 나이로 본다면 지금 결혼 정년기가 한번 접어들었단 말이지.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를 한건 아닌데. 근데 여자애가 갈등이 많아. 갈등이 많아. 여자애가 갈등이 많아. 남자보다. 남자는 조금 이제 서둘러야 하는 편이고, 근데 여자애가 아직까지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네. 제가 볼 때는 그래. 그러면 그렇게 이 느껴져. 둘을 두고 결혼을 한다 안 한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나는 결혼 미룰 것 같아. 의자가 미룰 것 같아요. 안할 수도 있네요.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탄탄하다 보니까 보여지는 게이 친구들이 보여지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란 말이야, 서로가. 근데 이제 남자 쪽이 더 그게 강해.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 좀 많이 참는 것 같아. 내가 느꼈을 때는. 여자보다는. 여자는 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고, 남자는 조금 참을성도 있고 똑똑해. 남자가 현명한 거지, 어떻게 보면. 여자를 맞추고 가는 거야. 여자가 남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남자가 지금 여자를 맞추고 가는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형국이에요. 아니, 저는 그렇게 보여, 지금. 혹시 그 정경호 씨라고 아시나요? 배우? 나 겁나 좋아해. 아, 그래요? 정경호 나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분과 이제 수영 씨. 아, 그 둘입니다. 그렇구나. 제가 좀 충격입니다. 내용이 아니야. 근데 바뀌지 않죠? 안 입장이. 바뀌어. 내가 정경호가 이소영이 만나는 거 알아. 근데
난 이수영이 집안이 이렇게 좋은지 모를, 아, 최수영인가? 얘가 집안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나중에 좋다 그러더라고. 근데 정경호가 어떻게 보면 이수영이 많이 맞추고 있는 거야. 정경호는 결혼하고 싶어 하지. 근데 여자 쪽에서 많이 안 하는 편이야. 이렇게 8년째 뭐 연애하고 있다고 보면. 근데 뭐 연애 오랜 데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강해, 남자보다. 열심히 수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니, 처음에 이게 처음 몇 마디 듣고 구매 안 좋대 이런 얘기 하니까 아이고 그만해야 되나 싶었는데 이 들으면 들을수록 궁합이 안 좋은 것보다는 네. 여자가 사주가 너무 높다는 거지. 여기 여자가 주장이 강해서 남자가 지금 맞춰주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연애가 길게 이어가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데리고 살 건 아니잖아.